484장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자,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을 종종 하나님의 포도나무 혹은 포도원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로 비판을 받았지요. 근데 그와 반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포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기서 참이라는 말은 진정한이라는 의미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은 현재 이스라엘과 전혀 다르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진정한 포도나무이며 하나님의 참된 나무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포도원, 하나님의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을 대신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차지하는 의미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가졌던 이스라엘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포도원, 포도나무였던 그 자리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의 줄기에서 나온 가지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열매를 원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포도원 안에 있는 진짜 포도나무,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사람은 이 진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하며 내 스스로가 그 나무에 붙어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결국 열매는 이 포도나무와 연합된 사람만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그 14장에 이어서 자신이 떠난 이후에 이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가운데 참된 영적인 삶을 유지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친밀한 연합의 가운데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밀한 연합을 거하다라는 이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하라는 이 말씀이 4절에서 19절 사이에 10번이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방법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 표현으로는 이 붙어 있는다라는 단어와 거하다라는 단어의 동사가 기본적인 동사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4장 25절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있음이라는 이 단어 또한 거하다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거하다는 말은 예수가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며 보혜사가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과 함께 머무는 것, 이것이 바로 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가 붙어 있는 것 또한 거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거하다는 것은 이 14장부터 쭉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성령과 하나 되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의 다른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거하라라는 이 말씀은 성령 안에 머물고 성령 안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주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경험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머물고 거주하며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방식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방식은 그 말씀하신 것을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13장에서 자기 자신을 모델로 제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한 일을 그대로 하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서도 자신이 행한 것과 같이 가지인 제자들이 가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대로 행하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다분히 순종의 명령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그 안에 거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12절 말씀 속에는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의 특징이 한 가지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이 두 번째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고 17절에 다시 한번 또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요한은 이 사랑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하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것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영역 밖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장 초반부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성도의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에는 이 예수와 연합된 이 제자들이 받게 될 핍박, 그 박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 알라. 예수님께서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불러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며 그것은 예수를 미워하는 것이고 그 예수를 미워하는 것은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 예수께서 하신 그 일을 보면서도 미워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고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홀로 이 박해를 직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를 보내실 것이며 그 보혜사께서 하시는 일은 그 예수에 대해서 증거할 때 제자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며 함께 그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읽을 때 저는 가장 감명 깊게 다가오는 장면이 바로 하나님이 농부라는 그 말씀입니다. 참 정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근데 2절 말씀을 보면 이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열매 맺는 가지를 더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가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그가 하시는 그 방법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제거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열매 맺는 가지를 들어올려서 흙과 먼지로부터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열매가 있는 가지가 더욱 많은,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한다. 그것을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종종 더 많은 열매에 대한 갈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혹여나 열매 맺지 못하는 나의 삶에 대해서 자책하거나 두려움을 갖게 되기도 하죠. 그리고 스스로 다짐을 하게 됩니다. 더욱 열심히, 더욱 많이
더 열심히 많이 이것을 해야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가꾸시는 그 가지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지는 이미 열매를 맺는 가지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미 열매를 맺고 있다는 맺는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가지이며 그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어진 그 복음의 열매, 그 복음의 열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열매마저도 없다면 구약의 말씀 속에서 열매 맺지 못했던 이스라엘과 똑같은 그러한 대상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열매와 풍성한 삶을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아낌없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며 찬양해야겠습니다. 비록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발견된 삶은 결코 멸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품은 구원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그 기대 위에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손길로 우리를 들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과 순종뿐인 것이죠. 믿음과 순종으로 풍성한 이 약속된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예수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가 오늘도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며 그 약속된 그 풍성함과 풍요로움을 누리시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할 유일한 소망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한 가지임을 기억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그 구원의 은혜가 크고 아름다움을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된 그 풍성함과 풍요로움을 누리는 오늘 한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나라를 위해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고 다스리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온 성도들 그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